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지금 여기에 한 200명이 오셨어요, 그죠? 네. 네. 200명이 오셨는데, 그냥 박수도 정말 무례와 같은 박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따가 이렇게 또 참가자분들 나와서 이렇게 하실 때도 지금보다 더 큰 박수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5월달 전국민요대전을 충주 향교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충주 향교 원래는 이제 저기 저 잔디밭에서 할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날씨가 너무 뜨겁고 다 이런 관계로 이렇게 관객분들이 뜨거운 땡볕에 앉아서 하면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쓰러질까봐 할 수 없이 이렇게 안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실내도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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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충주 향교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 또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 방송은 우리 민요TV 방송으로도 유튜브 방송으로도 나가지만 YCN 채널 240번 TV 거기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향교라는 게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곳곳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교에 대해서 저희가 향교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곳인지 이거 여기서 이 역사는 어떻게 된 건지 역사에 대해서 향교가 뭘 가르치고 뭘 하시는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여기 충주 향교에 계시는 우리 전교님 을 모시고 우리 향교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고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충주 향교 이찬재 전교님을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박수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네. 우리 여기 이제 제가 말씀 이제 드렸지만 향교가 어떤 곳인지 이제 역사는 여기 충주 향교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향교란 향교에서 뭘 하는 곳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전교님께서 자세히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네, 향교라는 것은 시골 향자, 학교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서당에서 기초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고등학교 한 단계 높은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라에서 세운 공립학교라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는 교통도 불편해서 기숙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오늘날 대학의 대학과만 없는 성균관, 서울의 하나뿐인 성균관 안에 가서 이제 높은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벼슬길로 나가는 이제 그런 데 우리 충주 향교는 역사가 조선 태조 7년, 1398년에 창건이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625년 전에 그렇게 오래된 향교입니다. 평양이 제일 먼저 향교가 세워졌고 우리 충주 향교가 두 번째로 세워진 향교입니다. 역사가 아주 깊은 향교입니다. 그 당시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요에 알림동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불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는 다 소실이 되고 여기다가 인조 7년에 여기다가 와서 다시 자리를 잡고 이제 향교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학교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교육 기능 중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학생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대학교에서는 예악, 사오, 서수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섯 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과목이 예입니다. 예. 예를 중요시하고 두 번째 과목이 악이에요. 음악. 저 공자님께서도 음악을 아주 잘하셨다.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악정리도 하고 음악을 아주 잘하셨어요. 절대 음감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향교에는 지금까지 음악 강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다가 음악 강좌, 이 국악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우리 지역 강사보다는 서울에 서울의 한국 국악교육원 이제 부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행복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 수강생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 한국국악교육원에서 해오는 전국민요대전 이거를 이제 월별로 예선을 한다는데 올해 5월 달에는 우리 충주향교에서 예선을 이제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계신 끼나 또는 기량을 오늘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오늘 예선에서 모두 본선에 나가가지고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우리 충주 지역의 전통 음악, 국악 이런 거를 널리 좀 알려주시는데 공헌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